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둔 이제 정기인들 대상으로, 정기인, 소방인, 기술인 대상으로 취업 준비 시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좀 장황하게 20분 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초보 엔지니어를 위해 건반장이 무엇을 좀더 직캠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을 한 건데, 요거는 뭐 취업 노하우, 그 다음에 뭐 기술 기능 분야 실무 그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 이론 분야, 그 다음에 자격증 분야, 관련된 문제 풀이,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문 항목을 만들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64명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64명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1등을 한게 기술 기능 분야 실무 이야기를 이제 1등이 됐어요. 이게 63% 정도가 나왔고, 취업 노하우는 2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기술 기능 분야 실무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맨날 자격증 갖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또 되게 관심 갖고 많이 봐요. 근데 뭐 기술 기능 분야는 사실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해도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딱딱하고 내용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아예 아니다, 그냥 소통의 시간으로 좀그 커리큘럼을 좀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그 댓글 남기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갖는 게더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술 내용들은 준비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기술 기능 분야 실무 부분은요, 제가 막 자료를 찾아갖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뭐 소통 시간은 내 아는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좀 한번 보고서 그냥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심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를 일단 했으니, 이번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 갖고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내용을 좀 할지는 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좀 댓글에다가, 뭐 이거는 계속 떠 있는 거니까는 3번이에요, 3번. 커뮤니티 3번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보고 좀 강의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준비를, PPT로 준비를 하고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취업 노하우. 23%가 나왔는데, 취업 노하우는 제가 전편연사도 취업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취업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특집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 경력직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회사 기업에서 인터뷰를 할 때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그좀 오픈하기 싫은 것들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오픈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좀 참작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예전에 제가 이제 채용에 이제 들어갔을 적에 막 서류 전형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제그 카테고리 나눠 놓은 거는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건의를 하셔갖고 제가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산 것도 다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해서, 돈은 안 보태주지만 제 돈으로 샀지만은 건의를 해갖고 다 이제 구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커리큘럼 속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중에 뭐 소통의 시간,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요령 방법, 뭐 취업 준비, 실무 이론, 실무를 말하다의 실무 이론,
현장을 말하되 현장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쫙.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봐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저는 많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문조사 중에 하나 한게 이제 건반장의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37명 중에 62명이에요. 그래서 한 10몇 명 정도는, 한 15명 이상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바로바로 질문 받고 거기서 바로바로 제 경험을 좀 얘기해 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은, 이제 소통 창구는 열려져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댓글을 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달아갖고 이제 달기가 싫어요, 사실. 너무.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격증 이것 따면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네, 그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항상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건데, 내가 일단 뭐를 준비할지를, 내가 어디로 이렇게 클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내 커리어를 개발을 할지, 나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지. 이게 자격증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하나만 받더라도 너무 많아요. 뭐 위험물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위험물 저장소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위험물 그 시설 지정 수량을 가지고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법규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있는 위험물 지정 수량이 있는 데는 선임 기준에 의해서 선임되는 데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유소, 우리 칼텍스, GS 칼텍스나 뭐 SK 에너지나 S오일이나 현대 오일뱅크나 NH 농협, 그다음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 주유소. 그런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정 수량이 크면은 뭐 안전관리자가 선임을 하든 뭐 교육을 받든 뭐 해가지고 갖다 꼽아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채용 공고도 한번 찾아보고, 정말 이게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 그런 일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현장 가서도 한번 봐보고, 뭐 주유소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봐보고, 뭐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는 좀 너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질문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취업 노하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올린 자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또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영상을 찍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든,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사항 중에 전공 분야 이론 는 0% 나왔어요. 뭐 요건 다 자신 있다는 것 같은데 실무에 써먹지 못하더라고요. 이론은 배웠는데 실무에 가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오면은 공식은 달달달달 외워갖고 잘 얘기하는데 가면 이거 어디 써먹는지 몰라.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실무를, 이론을 공부할 적에 연관성을 좀 가지고 공부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격 분야 관련도 문제풀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것도 뭐 8% 나왔는데 뭐 그냥 자신 있다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나왔고, 여기에 기타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5번의 A와 B 선택 중 고민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 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통의 시간이나 소방, 전기 요 카테고리 보시면은
찾으면 있으실 거예요. 요것도 예전에 있어가지고 비전공자도 뭐할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찍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에 적용되는 KEC 규격, 요것도 내가 지금 업로드 다 시켜놨어요. 근데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더 찾아서 해드릴게요. 이게 KEC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까지는 그냥 옛날 거로 하는 그거를 좀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그 이제 공사계획 인가 받는 것들은 다그 신규 KEC 규격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건설사 정기직무 취업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인데 정기시공 현장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 및 아파트 플랜트 등 현장 업무에 대해서요. 요것도 사실은 정기직무 관련돼서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한번 다뤄볼게요. 요거는. 요건 한번 제가 한번 조금 세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전기 안전 전기 관리자가 하는 일좀 달아주세요. 요거는 제가 그 전기 안전 관리자가 이제 분야별 그 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하는 일이 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내용보다 좀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반장님이 살아온 길, 그런 인생 선배님의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어휴,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인생 스토리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영상으로 해서 제 소개 영상, 지금 이제 이분한테 남겨준 댓글 말고도 제 소개 영상 말고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자려온 환경들을 제가 설명해 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찾아서 보시고, 제가 한번 다음에는 한번 뭔가 좀 저에 대한 이제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좀 오픈하는 시간을 갖긴 할 건데, 그때 제가 멋있게 한번 PPT 자료로 한번 저의 인생을 한번 저도 정리할 겸 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졸 전기공학과 전기기사를 딴 신입이 가장 쉬운 딴 신입이 가장 가기 쉬운 대기업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기업 인턴으로 전기행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인턴은 제가 지금 그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턴은 실제 직접적으로 일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위험한 일은 하진 않지만, 그도 가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취업에 나중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 경력을 가질 적에 몇 개월만 갖는 게 아니라 뭐좀 오래 갔거나 아니면 잠깐의 이제 뭐 계약직이나 뭐 이런 거뭐 돈을 이제 공부하는데 돈은 좀 취업 준비하는데 돈은 좀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약직 일을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알바나 현장에 뭐몇 개월씩 좀 가서 일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좀그 실무에 이제 취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연관성이 있는 걸 찾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이제 이직에 대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플랜트를 하다가 태양광으로 갈수 있는지, 태양광을 하다가 플랜트로 갈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설계 직무들의 일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선 결선도 작성, 트레이 루트 잡고, 트레이 사이즈 선정, 개정기 및 차단기 선정 등등, 그리고 실제로 타 분야로 이직에 대해서도 간략히. 사실 이것도 영상 다 있거든요. 네, 영상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단선 결선도 보는 방법, 작성 방법은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단선도는요, 설계회사 가면은 단선도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짜집기 합니다. 그래서 뭐 용량별로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짜집기 해갖고 이제 거기 껴맞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새로 짓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154, 뭐 10메가와트 수변전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설계사들은
대용량 변전소들을 설계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좀 규모가 큰 데는요.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기존 거 설계했던 게 신뢰가, 그러니까 성능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짜집게 해서 좀,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수정 작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 루트, 이제 케이블, 이제 MCR이라고 해서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이라는 거를 있는데, 요거는, 요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좀 규모가 큰 데를 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플랜트 쪽이나 공장 같은 데 이렇게 규모가 좀큰 데를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소규모는 뭐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 얘기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냥 깔고, 그냥 뭐 이렇게 도면허식 그냥 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서 좀갈것 같고, 트레이 뭐 사이즈 선정, 뭐 트레이 뭐 75mm서부터 뭐 1050mm까지 있나 뭐 그래요. 제가 설계자가 그렇게 있었는데, 큰 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우리가 이제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을 잡고 케이블 사이징을 하고 인터커넥션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이제 케이블들이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가야 될 지역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갖고 케이블 트레이에 이제 케이블들을 이렇게 다 이제 그 가야 될 케이블들을 다 발화시 시켜요. 그래서 그 케이블 트레이에 이제 필름 페타가 이제 규격에서 정한 기준으로 만들어갖고 단수를 높이든 사이즈를 넓히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으로 안 되면 두 단으로 가는 거, 두 단이 안 되면 세 단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이 돼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뭐 개정기 및뭐 차단기 선정 등 이게 실제 타 분야에 그뭐 선정 등등을 이렇게 막좀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좀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저 혼자 하다 보니까는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말 실무에 가까이 갈수 있는 거,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이제 체득한, 실제 체득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제 채널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고급 기술이라 가지고요, 사실. 그러니까 22.9 케이브 이런 22.9 케이브나 뭐6.6 케이브 뭐6.9 케이브 뭐 이런 설비들은 사실은 프로텍션이 조금 단순하다고 제 입장에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프로텍션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모선이 또뭐 더블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좀 복잡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리던던시로 구성을 하냐 안 하냐, 이제 하부단을, 그러면 또 프로텍션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수변전 설비가 그 수전을 우리가 1회선으로 봤냐 아니면 2회선으로 봤냐 아니면 예비 회선으로 봤냐, 이런 경우 또 한전이랑과의 또 프로텍션 관련된 이제 또 검토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리고 뭐 변압기를 보호하냐 발전기를 보호하냐, 일단 발전기는 발전소만 좀 해당되는데, 일반 수변전 설비는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 발전기에 대한 이제 타이인을 시킬 적에 어떤 컨셉으로 갔는지,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도 바로 들어갔다고 해서 부하를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로드 시퀀스를 가지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컨셉들이 다 잡고 그걸 엔지니어들이 다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업체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컨셉, 이제 운영적인 컨셉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간단하게 좀 여기 이제 그 3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1번이랑 2번 위주로 좀 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좀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